안녕하세요. 우람베필입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아리수 갤러리에 왔어요. 이곳에서 인형 한복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 우람베필이 전시회를 보러 왔습니다. 구체관절 인형 가인돌이라고 아시죠? 가인돌에서 주관을 하는 인형 한복 전시회예요. 구체관절 인형뿐만 아니라 베이비돌과 피올라 레이나 인형 등 여러 가지 인형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예전에 모란베필에서도 디즈니 베이비돌에게 한복을 입혀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예쁜 원상을 입은 베이비돌이 있어요. 예전에 궁중에서 궁중 의상을 제작하는 상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의상을 재현한 옷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비즈를 달아서 예쁘게 장식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모자도 나왔네요. 우와, 직접 만드신 건가? 족들도 너무 예쁘고요. 여기는 가인돌의 구체관절 인형에게 흰색 한복을 입혀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한복 원단에 약간 스크래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실짜임이 보이는 원단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는 구체관절 인형에게 당의를 입혀주셨는데요. 검정색 당의도 정말 고급스럽고 예뻐요. 한복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모든 색들이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매력적인 옷이에요. 검은색과 초록색도 잘 어울리죠. 여기는 루츠의 구체관절 인형에게 이렇게 커플룩 원삼으로 입혀주셨어요. 결혼할 때 입는 옷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사람 옷으로 만들 때도 힘든 옷인데 이렇게 작은 인형에게 오밀조밀 만들어 놓으신 거 보니까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여기는 궁중 연희복을 구현한 옷을 입고 있는 가인돌의 구체관절 인형이에요. 와, 신발도 이렇게 보이게끔 포즈를 취해주셨어요. 구체관절 인형은 이렇게 관절을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는 미니 베이비돌이라는 인형인데요. 키가 5비츠 11 사이즈랑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작은 요만한 인형인데 여기에 이렇게 색동을 다 이어서 입혀주셨어요. 얼마나 만들기 힘들었을지 이거는 같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고생하신 모습이 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는 겉무복을 입고 있는 패션 로열티 인형이에요. 예전에 드라마 황진이를 보신 분이라면 겉무복이 아 맞다 이런 거였지 하고 반가우실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피올라 레이나 인형이에요. 예전에는 베이비돌 인형이 많이 인기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피올라 레이나 인형이 인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한복을 입혀놓으니까 더 고급스럽고 그 피올라 레이나 인형이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패션 로열티 인형이 또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는 그냥 원삼이 아니라 개성 원삼이에요. 그 북한에 있는 개성 지방에서는 족두리를 이런 식으로 화관으로 쓰거든요. 이렇게 자수까지 다 재현을 해주셨어요. 와, 여기는 자작으로 닭
종이 인형을 만드신 작품이에요. 겉에 한복은 직접 만드신 거고요. 패션 로열티 인형에 한복 드레스와 겨울 한복, 누비 한복을 입힌 세트 두 커플이 있습니다. 와, 신발까지 이렇게 작은 꽃신을. 와, 저도 누비를 직접 해봐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이거 다 일일이 손바느질로 간격을 좀 촘촘하게 맞춰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키가 큰 구체관절 인형이 있네요. 이렇게 똑같은 옷을 색깔만 바꿔서 만든 건데 이렇게 색깔만 바꿔도 다른 느낌으로 또 다른 매력이 보이죠? 여기는 보크스의 MSD 사이즈 인형에 천립 한복 원피스를 입혀주셨어요. 보면은 한글이 써있는 원단입니다. 일반 의류에는 같이 코디하기 힘든 색 조합이더라도 한복에 하면은 또 그렇게 잘 어울리는 정말 마법 같은 색 조합입니다. 여기도 키 큰 인형이 하나. 요거는 면 원단으로 만들어진 한복이에요. 우리나라 한복 디자인에 서양의 디자인을 접목해서 이렇게 보넷 형태도 씌워주셨어요. 여기에 베이비돌하고 피올라 레이나 인형이 또 있네요. 여러분, 요거는 원단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칸칸이 따로따로 잘라서 재단을 하신 거예요. 요런 방법을 조각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패턴을 다 그려놓고 조각마다 번호를 매겨서 하나하나 바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품입니다. 옛날에는 비단 원단이 남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조각보로 예술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거 재현하신 거 보니까 너무 예뻐요. 여기에는 고급스러운 올림머리를 한 피올라 레이나 인형이 있습니다. 와, 머리 장식 정말 화려한데요? 여기는 말을 태우셨어. 우와, 사이즈가 딱인데요? 여기도 구체관절 인형 유딩이 사이즈 인형들입니다. 아, 가인돌의 유딩이들이에요. 여기에 옛날 천릭을 입고 있는 구체관절 인형도 있고요. 오랜만에 한복 작품들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마지막으로 가인돌 대표님의 작품이네요. 양단으로 만든 한복을 입고 있고요. 볼기에 남바위도 쓰고 있어요. 오늘 전시회를 주관하시는 가인돌의 안상희 대표님을 배웠습니다. 전시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인돌 공방에서 주관을 했고요. 이름은 안상희 인형 한복 아카데미 연합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인돌이 한복 구체관절 인형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인형 한복 수업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 인형 한복 수업을 한 6년 정도를 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이벤트식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흐르다 보니 이제 숙성 등 회원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거를 한번 그동안 이제 박람회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는 많이 그 전시를 나갔었는데 저희 이름을 걸고 한 행사는 단독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근데 뭐 한 번은 초대전이었고 저희가 이제 인사동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전시를 하자 해서 처음 이래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카데미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의 작품들인가요? 그 이번에 참가하신 작가분들이 21분이신데 그 절반은 연구회 회원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든 수료를 다 마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평균은 2년 정도, 만 2년 정도 수업을 하신 다음에 그 한복에 대한 모든 이제 기초부터 끝까지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창작을 하신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한복 쪽에 수업을 들으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한 번도 바느질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퀼트 수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규방 수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생초자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부터 그냥 다 똑같이 기초부터 배우셔서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전시회를 열어주셨는데요. 전시회를 여신 소감과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한복이 좋아서 모이신 분들이 대다수세요. 그래서 이 취지 자체가 한복을 즐기자는 취지예요.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도 즐기고 다양하게 재미있게 즐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인돌 공방에서는 그 다양한 인형에 다양한 한복을 입혀서 한복을 즐기자. 그 이후에는 나도 한복을 입고 즐기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통인 한복이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생활에서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더불어 지금은 안상희 인형 한복 아카데미로 분리가 됐지만 한복 인형 가인돌도 깨알 홍보 가인돌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1월 12일까지 전시가 되는데요. 11일까지는 오후 6시까지 관람을 하실 수 있고 12일 화요일에는 오전 시간 동안만 관람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직 주말이 남았으니까 인사동에 나들이 오셔서 예쁜 인형 한복 전시회도 모두 구경 오세요. 전시회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